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한밤에 미증시가 좀 더 밀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 조금 부담을 가지고 출발하는 화요일인데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이제 잠시 후에 발표를 막 할 겁니다. 어제 LG전자가 좀 미리 좋은 실적을 발표해 놓은 것이 시장에 좀 분위기를 좋게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오늘은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의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승자와 패자, 누가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가. 사실은 평상시에 저도 방송하고 이제 투자업계에 있으면서 고민이 그겁니다. 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와서 이익을 못 내고 손실을 보는 구조인가. 소위 시장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지는 게임이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사라 엘더라는 분이 그 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러시아에서 망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트레이딩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 본인도 트레이딩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멘탈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제각각 걸어온 자기의 인생과 그동안의 경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일상생활에서 하던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예를 들면 뭐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투자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런데 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못 내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인 성공한 투자자인 알렉산더 엘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교육이나 관계나 경험이 아니라 주로 이제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익과 위험, 탐욕과 두려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냈다고 막 기뻐하고 기뻐하고 옆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오늘 내가 한턱 쏠게 혹은 뭐 오늘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아유 오늘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손실이 많이 나서 이런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엘더 얘기라고요. 눈 깜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트레이더가 자기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매매하는 거 당신 앞에서 몇 시간만 지켜보라.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라고 했는데 나는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몇 천만 원 손실받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표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건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멘탈, 예, 감정을 우리의 기본적인 예, 감정을 이해하고 시장에 맞도록 그걸 극복해 가는 것인가.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심리 투자 법칙입니다.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한 심리적으로 어떻게 멘탈을 이기면서 투자에 성공할 것인가는 예, 며칠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막 되고 있겠죠.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는지 예, 출발 마켓은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